눈에 띄는 사회 이슈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이현종 의원님은 계속 함께해 주실 거고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노희형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제 자,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추석 택배 즐기기를 이야기를 추석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명절 성차림 때문에 고민인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패널 분들은 일단 명절 성차림을 어떻게 네. 하십니까? 명절이면 예. 저희 집안은 여성분들에겐 예. 최고예요. 왜냐하면 증조 할머니 때 이미 예. 종교를 가지시면서 제사를 폐해서 예. 성묘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제사나 차례를 지내지 않고 예. 추도 예배. 아주 약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고인을 추념하면서 우리가 그 살아생전의 기억 예. 유지 이런 걸 떠올리면서 뭐 소소하게 가족끼리 침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좋은데 예. 이제 유교적 전통을 유지하는 집안분들은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 노영희 변호사님 같은 경우 들어보겠습니다. 네. 노 변호사님은 네. 어떻게 어떤 상황이신지 사실 저는 예. 결혼하기 전에는 집안일을 거의 안 했었었는데 예. 결혼하고 난 다음에 명절이 되고 나니까 외며느리였거든요. 예.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설거지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 그래서 옷이 다 젖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제 간간이 뭐 잡채도 만들고 전도 만들고 이게 왔다 갔다 계속하면서 힘들었는데.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그게 싹 없어졌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은 다 이제 저희 예. 친정 같은 경우는 다 그냥 여행을 가거나 예. 간단하게 즐기는 정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너무 힘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그립은 많이 조금 있기도 해서 그래요. 예, 지금 약간 예. 좀 그게 양가 감정이 사실 솔직히 아, 말하면 있는 예. 것 같아요. 예. 이 성차림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성차림에 대해서 권고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보시면 말입니까?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나온 예. 이야기인데 우리가 홍동백선이 조율이신이 해서 이 차례상을 예. 차리는 데 있어서 엄격한 규율이 수십 년 동안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서 예. 노영희 변호사가 대기실에서 너무 분통을 터뜨리시면서 왜요? 이게 다 아주 꼭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국학 연구소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 또 그래요? 수십 년 동안 왜 지켜온 것이냐. 예. 네. 왜냐하면 이 자리 놓느라고 이거 맞추느라고 예. 제사상 조금 잘못 놓으면 정말 버릇이 없다, 잘못 배웠다 이런 예. 어르신들에게 큰 소리 듣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남성들은 제사 때마다 예. 지금 실시간 검색어도 올라와요. 이게 이 저 그 제사에 꼭 쓰는 거 어떻게 쓰는지 네. 예. 그리고 그렇죠. 이제 제문 쓰는 법 예. 여성분들은 이 상 차리는 법 예. 이것 때문에 항상 인터넷 찾고 옛날 인터넷 없었을 때는 책을 찾아보고 했었는데 예. 지금 정말 성균관이라든가 국학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네. 차례라고 하는 말이 차 예. 이게 맛있는 차 우리 다례를 얘기하는 거라 조상들께 차를 올리는 이 차상 차림이지 예. 이렇게 우리가 뭐랄까 상다리가 부러지게 네. 올려놓는 것은 전통 예법에 맞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예. 못 먹던 시기가 길었기 때문에 조상들께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말 거하게 제사를 지내고 식구들이 한번 배부르게 먹는다는 건데 이게 대가족 시대의 산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핵가족 시대 혹은 1인 가구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 시대 상황에 맞게 충분히 변형될 수 있는 것이다. 간소하게 차리라는 것이 예. 오히려 전문가들의 지금 조언들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제사하고 차례하고 좀 혼돈하는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네. 헷갈려요. 명절 때는 우리가 차례를 지내는 것이고 예. 또 우리가 집에서는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건 다르죠. 제사 지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칙에 따라서 음식을 우리가 제가 보니까 저희 집에 제사할 때 보니까 한 많게는 40가지 정도 하는 것 같아요. 40가지.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예. 포함하면 그러니까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한 그 정도 되거든요. 예. 또 지역에 따라서는요. 굉장히 또 저걸 몇 번 지내는 지방도 맞아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정말 어떤 면에서 간소하게 해라. 예를 들어서 그때 나오는 과일, 그다음에 예. 뭐 이런 것들 이제 차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떡이라든지 이런 걸 간단하게 이제 해서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거를 제사 때 하고 똑같이 하다 보니까 밥도 몇 번씩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 집도 이제 6남매거든요. 조카까지 다 오면 한 30명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식구가 이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잖아요. 그럼 그 음식을 하려면 이게 사실은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예를 들어서 여자분 하시잖아요. 저희 이제 어머님이 옛날에 살아 계실 때는 제가 뭘 하려고 해도 예. 남자들은 오지 말라라고 야,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네, 그러니까 있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실제 예.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굉장히 노동에 시달리고 예. 이제 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많이 이제 개선이 됐지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어떤 면에서 부담으로 오는 거죠. 뭐 어떤 면에서 이제 명절 우울증도 이야기를 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국학진흥원에서 한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의미해서 보자면 조율의신 형동백에서 있는 거 없다. 예. 간단한 차와 이제 과일 한 10가지 네. 정도만 놓고도
충분히 차례를 지낼 수 있다. 그게 어떤 결례가 아니다라고 이제 근데 홍동백서 조유리 씨를 지켜온 집안들 어른들분 이걸 받아들이기가 조금은 그러니까 지금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세대가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과도기다. 예를 들면 저희 중장년들만 해도 예. 이렇게 명절에 집을 탈출해서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하면서 얘기를 하면 예. 야 나는 햄버거를 좋아하는데 우리 후손들이 햄버거를 차려줄까? 이거 지금 제법에 어긋나는 거잖아. 이런 대화하시는 분들 실제 있어요. 네, 있어요. 예. 그리고 나는 피자가 좋은데 피자 차려줄까?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끊임없이 시대상과 입맛이 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고인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게 예. 제사의 본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예법에 너무 이 집착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예. 문제는 지금까지의 어르신들은 그렇게 반세기를 살아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시대의 이제 뭐 사위 며느리들은 무슨 예.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지금 이 어르신들 가실 때까지는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자 하면서 견디는 예. 이 세대까지가 우리까지가 아닐까 싶고요. 예. 제 아이들부터는 아마 그냥 아빠 엄마가 좋아하던 것 해주는 분위기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결혼한 여성분들 뭐 당연히 뭐 음식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시지만 좀 호칭이 많이 불편해서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애로사항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상녀나 커플이라든가 아니면은 남편의 그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이 나보다 나이가 어릴 때 특히 여성분들이 호칭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항상 도련님, 아가씨, 서방님 이런 걸 불러야 되는데 전 서방님이라는 게 좀 특히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서방님은 남편의 남동생이 결혼했을 때 부르는 호칭인데 사실 서방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그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건데 왜 남동생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도련님이었던 사람이 예. 서방이 바뀌는 거라서 그런 부분도 너무 이상하고 또 처갓집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좀 처갓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시댁이라고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또 오히려 이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좀 낮춰서 부르는 걸 당연시 여기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호칭 개선이 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개선 작업에 네. 현재 나서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고 뭐 변화가 네. 좀 여가부에서 그 예. 발표를 했는데 예. 아직 윤곽은 드러나지 그렇죠. 않았고요. 이제 기다려봐야 될 텐데 예. 모든 사람이 만족할 호칭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그렇죠.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름을 부르자 이런 의견이 많다고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네. 이것도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추석하면 가을 날씨입니다. 성묘하기에 참 좋은 날씨인데 이 성묘길에 흔히 볼 수 있는 말벌과 진드기 이게 또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깜짝 놀랐는데요. 예. 꿀벌과 말벌 잘 구별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조금 색깔이 짙고 크면 말벌인 것 같고 그리고 좀 노란색이 있고 좀 작으면 꿀벌인 것 같고 그런데 예. 이 꿀벌도 침을 쏩니다. 어릴 때 이제 맞은 경험도 있고 한데 말벌이 꿀벌의 침보다 독의 그 맹독성 위험성이 예. 100배가 높다고 해요. 말벌에 쏘여서 사망하는 사람이 지금 지난 4년간 한 133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연간 20여 명 정도가 평균 말벌에 쏘여서 사망한다는 거죠. 물론 그게 이제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서 이 어리냐 혹은 성인이냐 예. 면역이 강하냐 약하냐 그다음에 이제 알러지 체질이냐 아니냐 이런 좀 차이가 복잡할 텐데 어쨌든 말벌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건데 예. 지금 이 시기가 주로 풀진드기 털진드기하고 그리고 이제 말벌이 횡행하는 시기여서 네. 야외 특히 산으로 이 성묘하러 가는 분들은 벌초하러 가는 분들은 네. 말벌에 대한 대비책을 꼭 숙지하고 가셔야 된다 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8월에서 10월 사이가 가장 활발하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말벌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방 관계자의 발언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리를 공격하면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모자를 좀 쓰는 게 좀 더 안전하고 벌을 만나면 그 도망가는 게 편입니다. 천적이 뭐 곰이라든지 뭐 이런 저희가 되기 때문에 실험을 해봤던 오히려 밝은 색 옷이 좀 공격을 덜하고 어두운 색을 공격을 더 많이 한다. 그러니까 말벌을 만났을 때 이게 도망을 가야 하냐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되냐 이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무조건 도망가라. 이게 그렇죠. 답이군요. 일단 도망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예. 이제 색깔을 흰색 옷이나 흰색 모자를 써야 됩니다. 예. 말벌이 옷을, 그 검정색 머리 같은 걸 굉장히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초를 하러 가서 예. 제 조카가 이제 이 벌이 이 귀에 들어갔어요. 귀에요. 그러면 이게 막 네.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소리가 그렇죠. 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 휴대폰 후라시로 이 귀를 비춰주면 이게 나옵니다. 아, 또 그렇군요. 이게 빛을 바라고 나오거든요. 딴 걸 하려고 하면 안 나와요. 이제 그런 거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은 올해가 굉장히 날씨가 더워서 저도 지난주에 그 벌초를 갔다 왔는데 예. 이 말벌들 이 집들이 땅바닥 이런
이런 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프레이 같은 거 꼭 준비를 해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옷은 반드시 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긴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예. 밝은 색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향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뿌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냄새를 맡고 이제 말벌들이 하고, 그다음에 벌초할 때 이제 예초기로 하다가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확 나오거든요. 하여튼 빨리 이제 도망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벌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가 특히 말벌들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지금 이 시각에도 이 고향으로 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고향길 준비하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또 이맘때면 나오는 뉴스예요. 문단속 잘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남의 집을 털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 양상군자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도둑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좀 좋게 완곡히 표현한다는 것이었는데, 양상군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즌이 바로 추석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강남 같은 경우로 이제 가서 좀 빈 집을 털어야 본인들에게 좀 남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집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특히 어떤 걸 누리냐면 CCTV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먼저 본다.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강남이나 좀 부촌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집 문 앞에는 CCTV를 안 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절도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마치 뭐 운동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뭐 배드민턴을 들고 다닌다던가 또 뭐 운동복을 입고 있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위장을 해서 사실은 또 절도라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단속도 철저히 해야 되고 자기 집 앞에 CCTV 같은 것들도 좀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범행 수법이 날로 좀 치밀해지는 것 같은데 이 집 내부도 단속하는 게 중요한데 이 외부 주차장이나 이런 데에도 도난 사고가 그러니까 많이 일어난다. 이거는 이 저 같은 이제 아재들이 주의해야 될 건데 비상금을 어디 숨기냐 하면 차에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됩니까 지금 차에 있습니까? 제가 괜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야기 차량 진짜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기차 타고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 지금은 차량 몰고 가면은 이게 도로가 주차장이니까 비성길 때 가장 고통받는 게 운전이지 않습니까? 그 KTX나 비행 기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차량이 주로 야외 주차장의 외진 곳 혹은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에도 CCTV가 많이 있습니다만 넓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에 또 외진 곳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곳들은 꼭 한 번씩 빈집 털이범이 빈차 털이범이 또 되는 거예요. 차를 한 번씩 열어보고 문이 안 잠겨 있으면 큰일 날 뿐만 아니라 문이 잠겨 있어도 문 뜯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차를 뒤지면 실제로 한 이 20대 청년이 빈차 털이를 했는데 뭐 2천만 원 가까이 저는 뭐 이 동전들을 긁어 모았으면 한 몇십만 원 됐으려나 그랬는데 2천만 원 가까운 돈이 나왔다는 건 적지 않은 비상금 지폐들을 차량에 놓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빈집 털이범 주의하신 것과 더불어서 빈차 털이에 대한 대비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안 그리고 차량 이 문단속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달 개봉을 앞둔 영화 암수살인 이 영화를 두고선 또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02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당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던 박모 씨라는 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누군가하고 어깨를 부딪히게 되거든요. 근데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서 이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암수살인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제작사에서는 암수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박 씨의 여동생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거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인지적 장애를 느꼈고 치매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오빠의 그런 죽음에 대해서 알리고 싶지 않아서 교통사고 당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영화가 상영되게 되면 내가 잊었던 그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우리들에게 말 한마디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과거에도 이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가 종종 만들어졌었는데 이 암수살인의 경우 이 당사자들, 유족들과 좀 소통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아, 그게 문제죠. 이 제작사가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유가족에게는 상당히 죄송하게 됐다. 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마 영화 일부가 바뀔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살인의 추억 생각해 보세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아직도 미제입니다. 실화를 다 소재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암수살인의 취지는 참 좋아요. 감춰진 유명하지 않은 살인 사건을
좀 부각시켜서 예. 이제라도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이태원 살인 사건 같은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영화가 유가족이 오히려 조금 더 고마워할 수도 있는 영화인데 문제는 뭐냐면 미제 사건은 유가족들이 많이 알리기를 원해요. 예. 늦게라도 범인이 잡히기를 원하는 잡아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미 종결된 사건의 유가족은 예. 그걸 잊고 트라우마를 치유해야 되는데 그걸 더 자극해버리는 후회하는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가족의 입장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가족과 소통을 좀 충분히 했더라면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머리에 떠오르는 가장 또 특이한 것은 예. 그때 그 사람들은 궁정동 예.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피해 사건을 갔었잖아요. 다룬 건데 예. 박지만 회장 등이 예.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일부 부분이 삭제된 채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과거에도 사실 실화소재 영화가 이 그때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네. 근원 목소리도 제 기억에는 조금 소송이 갔어요. 아이 육성이 그대로 나왔죠. 이것도 이제 가처분 신청 갔다가 일부 이제 제외되기도 했고. 그런데 워낙 이 사건 자체가 유명한 예. 사건입니다. 2007년도에 이 범인이 사실은 형사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예. 내가 살인 사건 한 게 아니 열 건 있다라고 네. 해서 했는데 실제로 뭔가 주장을 하는데 가보니까 실제 현장에 사건이 바로 있는 사람이 죽은 게 있는 거예요. 이제 한 두 건 정도는 확인되는데 그 나머지는 뻥튀기가 됐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몇몇 건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안 된 사건이에요. 바로 이 사건도 그렇기 때문에 워낙 그래서 이제 영화 제작 측에서는 당시에 이 범인이 저질렀던 암수 살인 사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번 영화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아마 재판부 측에서는 이 사건이 가진 사회적 파장력 예. 이런 것 등등을 고려해서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내리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예. 그 뭐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취지 같은 것도 좀 이해를 하고 또 유족들의 그 명예훼손 우려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약간 절충안이 지금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부의 좀 내용이 좀 편집된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예. 아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